아예 좀 틀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139페이지로 가시고요. 천천히 한번 보죠. 139로 합니다. 자, 이건 이제 이렇게 볼게요. 우리가 139. 자, 지금 이제 28번이죠, 그죠? 하면은. 자, 지금 주택 전환 상환 방법에서 원금과 원리금에 대한 설명이 들어갔잖아요. 요거는 일단은 요렇게 볼게요. 최징시까지 같이 한번 볼게요. 그게 좋거든요. 그래서 141페이지 이제 그 나와 있는 게 이제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 자, 요렇게 한번 볼게요. 시험장 가셔서. 자, 초기하고 이제 후기가 있다. 자, 그럼 요게 원리금이라고 봤을 때 그렇고요. 좀 야매로 갑니다. 자, 이게 잔금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야매로. 그러면 원리금 균등은 원리금이 균등하잖아요. 그럼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이 내겠죠.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 130. 똑같이 냅니다. 최징식은 처음엔 적게 내죠. 최징식은. 그 최징식은 처음엔 적게 내고 점점 많아지잖아요. 원금 균등이 제일 높죠. 원금 균등이.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이 초기에 많이 내겠죠. 점점 줄겠죠. 그런가요? 원래 잔금이라는 거는 원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잔금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야매로 잔금은 그냥 이렇게 본다면 어떤 상환 방식이 중도 상환 시 잔액이 제일 많이 남을까요? 최징식이 제일 잔금이 많이 남죠. 그다음에 누구죠? 원리금. 원리금 균등. 그다음에 제일 적게 남는 게 원금이 잔금이 적겠죠. 요거 이해 가시겠습니까? 요걸 가야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거든요. 첫 번째 갑니다. 1번에 가시면 대출 실행 시에 DTI라는 게 썼잖아요. DTI는 D를 I로 나눠서 연소득에 대한 원리금의 상환 방식이에요. 그러면은 원금이 원리금보다 더 높겠죠. 그런가요? 자, 지금 대출 실행 시점에 소득 대비 DTI라는 단어가 있죠. DTI는 만약에 원리금이 1억인데 원리금이 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게 높다는 거는 초기에 원리금이 높다는 거죠. 그럼 얘가 더 많이 내는 거잖아요. 그런가요? 그러면은 여기서 원금보다 원리금이 더 낮겠죠. 그죠? 바뀌었잖아요. 1번이 정답인가요? 대답해 다음 넘어갑니다. 맞습니까? 2번 맞죠? 첫 해의 월부금은 잔금이잖아, 잔금. 그죠? 그럼 잔금은 누가 많겠어요? 원금보다는 원리금이 더 잔금이 많겠죠. 그렇죠? 자, 우리가 첫 해의 월불 상환한 후라 그래도 나중에 중도 상환을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꾸로 되겠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금보다는 원리금이 더 많겠죠. 잔금은 남는 거니까. 그런가요? 자, 원금 균등은 매월 상환해야 되는 월부금이 후기로 가서 점차 어떻게 된다? 줄어들겠죠. 자, 원리금 균등은요, 그냥요, 원리금이 균등해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죠? 원리금이 균등한 상태에서 갈수록 원금이 상환되죠. 그럼 그냥입니까? 이자가 줍니까? 원금은요, 늘어나죠. 그렇죠. 그럼 얘는 원리금 상환은 기간의 경과에 따라서 월부금 중 원금에 대한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하겠죠. 그런가요? 자, 원리금이나 원금이나 상환이 되잖아요. 남아있는 잔액이 줄어들어요. 그럼 둘다 잔금과 이자가 점차 감소한다는 게 공통점이 되겠죠. 5번이 정답이 되겠죠. 5번이 맞고 1번이 들었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제가 심리도 요새 좀 이용하는데요. 일단 1번하고 5번이 갈렸던 것 같아요. 근데 뒤차에 나왔더니 머리 아파. 아씨, 야, 이거는 나중에 제끼고 5번을 가보자. 5번을 갔더니 그냥 무슨 뭐 틀린 것 같아. 내 느낌에는 막 보니까 와 씨, 원리금과 원금 왜 갈수록 왜 이자가 감소하냐? 그래서 대충 5번을 찍으신 것 같아요. 제말 동감하십니까? 그래서 별표를 치라는 얘기입니다. 별표를. DTI는 연소득에 대한 원리금이기 때문에 원리금에 대한 납부가 큰게 이게 높아요. 그럼 누가 더 높죠? 원금이 더 높다는 거죠. 맞습니까? 자,
5번은 이제 얘기하세요. 원리금이나 원금이냐 개념이니까 상환이 됩니까? 남아있는 잔고가 준다는 거와 이자가 감소한다는 거는 공통점이 되겠죠. 이해하셨습니까? 여러분이 많이 틀렸다는 건 잘 낸 거네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틀렸고 다 맞다는 얘기죠. 이해하셨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요 문제 벼벼 쳐놓으십시오. 오답 노트 만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 봤을 땐 1번이 약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5번에 둘 다 이자, 자, 잔액이 주니까 이자가 감소하는 거는 공통적이라는 거를 노린 거죠. 근데 5번은 왠지 틀린 것 같고 자기 스스로 막 딜레마에 빠지는 거죠. 아이씨, 1번 모르겠어. DTI 나오니까 그냥 5번이 틀렸겠지라고 해서 5번을 정답하신 것 같아요. 맞죠? 그래서 자꾸 제가 다음 주 들으지만 일부러 정답을 안 적고 염두에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더 설명해. 제 말이 틀리나요? 28번은 지금 더 많이 설명해 드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야, 29번은 다 맞췄더라고요. 29번 몇 번? 이거 확실해. 4번이 확실하죠. 그죠? 이런 건 좀 빨리 넘어가는데 145 전체적인 거죠. 금융에 ABS가 더 넓은 개념이에요. ABS는 자산을 담보로 가요. 자산이 좁은 개념이에요. 넓은 개념이에요. 자산 담보부 증권으로서 원래 만드는데 유동화 증권으로 나올 수 있죠. 이 안에 MBS가 있어요. MBS. 그 MBS는 자산입니까? 주택입니까? 주택 저당 담보 증권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자 MBS가 ABS에 비해서 협의의 개념이죠. 리츠는 자기 투자회사가 자기 지분을 팔잖아요. 부채가 아니라 지분이고 ABS와 MBS가 부채증권이 되겠죠. 부동산 신디케이트는 여러 명의 투자자가 부동산 전문가의 경험을 통해서 프로젝트 수행한 채권형이 아니라 지분형이 되겠죠. 그죠? 직접 투자는 맞습니다. 이건 뭐냐면 직접 그 소유 지분을 줘요. 그죠? 그래서 지분형이라는 게 틀렸고 4번이 맞나요? 부동산 투자회사는 일반 투자부터 자금을 조달해서 투자의 사업 능력으로 수익을 창출해서 투자자한테 배당하는 지분형이죠. 중요한 건 얘는 간접 투자입니다. 투자자한테 소유권을 주는 건 아니에요. 주식을 주는 거죠. 간접 투자. 4번이 맞죠? 자, 5번.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사업의 수익성을 담보로 가잖아요. 그래서 그 투자에, 자, 우리가 프로젝트 독립회사가 회사채를 발행합니다. 회사채. 그래서 자금을 조달하기 때문에 일단 사업성을 갖기 때문에 개인 채무가 없는 비소구죠. 채무가 없는 비소구다. 이렇게 해서 4번이 정답이다. 많이 맞히셨어요? 자, 그 다음에 30번 문제입니다. 30번 문제도 많이 맞히셨더라고요. 138. 갑니다. 고정금리 변동금리에 오른 거. 자, 1번 갑니다.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가 발생했죠? 그러면 대출기간은 어떤 게 유리할까요? 변동금리가 유리하죠. 왜? 예상치 못한 인플레를 차입자한테 전가시키니까. 변동. 자, 그래서 2번. 일반적으로 대출 기준 시점의 이자율은 고정이 변동보다 높죠. 고정은 안 바뀌니까 인플레를 가산해야 되잖아요. 3번이 정답인가요? 조기 상환은 시장이자 하락 시. 고정금리 때 대출기간 조기 상환에 대한 위험이 커지겠죠. 자, 4번. 변동금리 대출은 시장 상황에 따라 이자를 변동시키므로 기준금리 외에 가상금리 별도로 고려하지 않습니까? 고려합니까? 기준금리 외에 가상금리도 별도로 고려하죠? 더해서. 자, 5번. 변동금리 대출에 이자율이 상승한다면 이자 조정주기가 짧을수록 대출기간은 유리하겠죠. 빨리 전가시키니까. 그런가요? 자, 31번은 아까 ABS가 넓은 개념이었죠? 그래서 31번에 옳지 않은 건 이제 2번인데 1번은 맞습니다. 자, ABS는 자산이기 때문에 금융기관 및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매출채권, 부동산 저당채권, 현금 흐름이 보상되는 자산을 담보로 갖죠. 자, MBB는 발발이잖아요. 모기지 백본드니까 채권형이죠. 자, 그럼 우리가 원리금 수취권이라는 게 있어요. 그 원리금 수취권이라는 거는 우리가 차입자가 상환해야 하는 원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권리거든요. 그 다음에 저당권이라는 게 있죠. 그럼 저당권은 차입자의 주택 채무 불행 시 담보주택에 처분하는 권리예요. 자, 이건 그냥입니까? 다 발행기관이 보유합니까? 발발이잖아요. 그러면 모기지풀에 발생하는 현금과 관련된 위험을 다 발행기관이
가지고 있는 거지 투자자한테 이전하는 게 아니죠. 그러면 다 그 위험을 발행기관이 부담하는 채권이죠. 2번이 틀렸나요? 3번 MBS가 주택저당 증권이죠. 금융기관이 주택자금을 대출하고 취득한 저당채권을 유동화 전문회사가 우리나라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이걸 양수해서 이를 기초로 발행하는 증권이죠. 자, MPTS는 그냥입니까? 패스입니까? 이건 지분형이죠. 다 누구한테 넘겨요? 투자자한테 넘겨요. 그러면 MPTS는 발행기관이 원리금 채권 주택저당권에 대한 지분권을 모두 투자자한테 이전하는 게 맞고요. 다계층 증권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예요. 채권의 발행을 몇 개의 계층 나눠서 다 계층마다 상이한 이자가 적용돼서 원금에 지급되는 수수가 다르게 정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32번은 175페이지로 가보세요. 잘 쓰셨더라고요. 이건 칭찬합니다. 175. 예비적 타당성 있죠. 거기에 2번 문제가 뺏기신 거예요. 이 감정평가 문제를. 그래서 우리가 공인중개사는 이 예비적 타당성 그냥 수익과 비용을 대략 계략적으로만 나왔지 이렇게 박스 쳐서 안 나왔거든요. 근데 개발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 사업 시행 이전에 개발 여건, 개발 잠재력을 분석하는 게 고대로 들어갔죠. 그게 뺏기신 거예요. 이 박스를. 근데 칭찬합니다. 잘 뺏기신 겁니다. 그래서 요 지문이 올해 첫째 지문이 뜰 수 있어요. 그럼 이건 예비적 타당성이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그 양가로 2번이 그대로 그 32번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요게. 그래서 개발 방향 설정하기 위해 사업 시행 이전의 개발 여건 및 개발 잠재력을 분석하는 건 예비적 타당성이 됩니다. 개발 부지 확보기 전 단계로 분석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개발 부지 전 단계. 그런가요? 뭐 개발 아이템과 개발 규모의 결정, 그 다음에 사업 타당성 평가, 시설 종류 및 배치 및 동선 계획 등에 대한 사업 구체화에 대한 단계도 고조 들어가 있죠. 그렇죠? 첫 번째 질문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아주 예전에도 제가 별표 치지 않았나요? 쳤죠? 왜냐하면 감정평가에 나왔던 질문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공인중개사에 만약에 32번이 나온다면 한 번도 안 풀어보신 분은 이 대략적만 나왔지 아직까지 예비적 타당성 이렇게 나오진 않았거든요. 강력하게 이거 내보입니다. 그래서 정답 요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던 거죠. 이렇게 해서 제가 그걸 확인시켜 드리는 거예요. 이 주문을 확인시켜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33번 자 이건 이제 페이지 그냥 193페이지 참조하시고 정답은 3번 자 관리 업무의 모두를 위탁하지 않았죠. 필요한 부분만 따로 위탁했잖아요. 그럼 관리 업무를 모두 위탁하자고 필요한 부분만 위탁하는 혼합 방식이 됩니다. 혼합. 자, 1번은 맞아요. 자기 관리는 자기가 하니까 소유자가 직접 관리하고 단독이나 소형 같은 소규모가 아니라 대규모가 아니라 소규모. 2번 위탁 관리는 부동산 전문 업체한테 위탁하죠. 그래서 대형 건물의 관리를 이용하고 4번 자기 관리는 전문성이 기장이에요. 결여되어 있어요. 근데 신속하죠. 종합적인 운영 관리 들어갔고, 위탁 관리는 관리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죠? 그래서, 일단은 정답은 3번이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그 원장님한테 드렸지만은, 이번 주와 다음 주는 모의고사지만, 3주, 4주가 쪽지기 특강이죠. 거기 관리 파트를 한 페이지로 딱 줄여놨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다음에 3주와 4주는 빠지시면 안 됩니다. 아시되시고 먼저 미리 사셔서 정답 해설을 좀 다달라고 해서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좀 풀어오세요. 이건. 먼저 풀어오셔서 답 가린 다음에 풀고 해서 뭐 효과가 있거든요. 아시겠죠? 이렇게 보시고 34번도 다 맞히셨어요. 마케팅입니다. 요거 이제 199. 자, 정답 2번이죠. 제가 그거 아세요? 아이고. 그럼 고객 점유라는 것은 공급자예요? 소비자예요? 아이다가 나와야 되죠? 아이다. 그래서 AIDA. 그래서 AIDA 과정이 나와야 됩니다. 자, 그러면 구매 의사 결정 과정이거든요. 구매 의사
결정 과정. 그래서 힘드시니까 아이고. 금은 아이다 나오면 고기점유. 그래서 2번이 고기점유가 아이다 소비자 나왔죠. 2번이 정답이죠. 1번 시장 종류는 어떤 게 있어요? 불러보세요. STP와 포피믹스. 관계 마케팅은 중요한 게 관계를 통해서 합니다. 왜? 생산자와 소비자가 지속적인 관계를 통해서 상호 이익을 주는 장기적이죠. STP의 시장 세분화는 사람을 나누죠. 부동산 시장을 명확한 여러 개의 구매자 집단을 나누고요. 제품 포지셔닝이라는 게 차별화예요. 이게 포지셔닝이 위치거든요. 그래서 표적 고객의 마음속에 표적이 있다는 건 그 전에 표적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마음속에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가 자리 잡는 느낌을 말하며 고객의 자사의 상품과 서비스 이미지를 자리 잡게 하는 디자인 활동이 포지셔닝이죠. 맞습니다. 몇 번 정답? 2번. 자, 35번은 이제 많이 틀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가볼게요. 많이 틀리신 건 가본 게 좋아. 212페이지. 하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적합과 균형이 나오는데 좀 어렵게 냈잖아요. 문제를. 그래서 이제 찾아드리도록 볼게요. 자, 35번에 자, 일단은 추가 투자의 적부 판단이라는 게 있죠. 현금 배치를 해보세요. 추가 투자의 적부 판단. 자, 이건 기여의 원칙과 수익 체증 체감입니다. 수익 체증 체감. 자, 기여하는 게 자, 투자에서 생산비를 합쳐야 돼요. 기여도를 봐야 돼요. 그래야지만 추가 투자하죠. 그 다음에 수익이 체증화해서 체감하면 추가 투자 안 하죠. 그래서 펜 들어보세요. 자, 지금 213페이지로 가시면 기여의 원칙이라는 게 있나요? 찾았습니까? 거기 보시면은 동그라미 2번에 건물을 증축하는 경우 추가 투자의 적정성 판단이라는 단어 있죠. 형광펜. 자, 수익 체증 체감이라는 게 있나요? 2번에 추가 투자의 적정성 판정이라는 게 있죠. 네. 들어갔잖아요. 찾았습니까? 그래서 기여의 원칙과 누가 두 가지 어떤 걸 얘기해 볼게요. 얘가 추가 투자의 적부 판단입니다. 찾았습니까? 나중에 제가 테마 특강에 요약을 집어넣을 거예요. 그런가요? 그러면 1번은 수익 배분이 아니라 수익 체증 체감이 되겠죠. 그런가요? 자, 부동산 고유의 가격 원칙은 채용의 원칙이에요. 자, 이게 가격제 원칙이 일반 경제 원칙 따온 건데, 자, 채용 원칙은 부동산에만 적용됩니다. 자, 이 칠판 주기는 그냥입니까? 일반 재화입니까? 자, 얘는 채용할 필요가 있을까요? 용도가 정해졌죠. 이게 뭐 하는 데 쓰는 용도예요. 지우다가 여성분들이면 분만 데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토지는 그냥입니까? 용도가 다양합니까? 토지에만 채용이 있다는 거죠. 일반 재화는 없다는 거고, 적합의 원칙도 마찬가지예요. 자, 얘는 여기서는 가격이 높아가는데 강원도 산골로 가면 가격이 떨어집니까? 그렇진 않아요. 얘는 외부 환경과 전혀 상관이 없는데 하원 건물이 여기 있으니까 가치가 있지 저기 산골 위에 가면 가치가 떨어지겠죠. 그럼 적합의 원칙도 부동산에만 적용됩니다. 동감합니까? 그 다음에 자, 요약집에 넘기시면은 214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수요 공급의 원칙이라는 게 있나요? 이번에 가격의 이중성이 근거라는 단어 있나요? 그럼 가격의 이중성의 근거는 수요 공급의 원칙이 되겠죠. 가격은 수요 공급에 영향을 받기만 합니까? 영향을 주기도 합니까? 주기도 하니까 얘가 들어가는 거죠. 자, 5번, 뉴일번은 장래 있어요, 장래? 장래 나오면 예측입니다. 장래. 그래서 장래 쾌적성과 수익성을 영향을 준다는 건 예측이죠, 예측. 자, 미음번은 효용이 같으면 저가. 동일한 가격이면 높은 효용은 대체 원칙이죠. 대체 선방식 정도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좀 어려운데 이건 제가 나중에 그 테마 강의 때 좀 더 심화 학습을 좀 해드릴게요. 그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약한 게 적합과 균형의 원칙만 좀 강해요. 그죠? 그래서 제가 강조했지만 다른 것들도 좀 해셔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 35번이 좀 많이 틀리셨고요. 의외로 36번은 또 많이 맞추셨어요. 자, 의외입니다. 자. 사시지계면이죠. 그래서 이제
36번을 또 의외로 더 맞추셨어요. 그리고 이건 이제 페이지만 적어 놓으세요. 227 적어 놓으시고. 자, 사례 가격이 있으면, 자, 따라 해보세요. 사시지계면. 자, 풀면 설명할 거고요. 사례가 올라가나요? 대상이 올라가나요? 대상. 이상자는 윗상자죠? 사례가 내려간다. 그래서, 플러스는 우세, 마이너스는 열세, 플러스는 우세, 마이너스는 열세. 은는 이가가 주어죠? 그래서, 은는 이가가 주어가 조정이 되고요. 뭐뭐 보다가 100이 돼요. 뭐뭐 보다가 100. 자, 그럼 가볼게요. 사례 가격이 2억이죠. 2억. 자, 대상 부동산의 면적이 얼마예요? 1200. 사례 부동산의 면적이. 그럼 뭐 누가 올라가겠어요? 대상이 올라가죠. 그럼 1200이 올라가나요? 1000이 내려가겠죠. 그 다음에 대상 부동산 은이 주어져. 그럼 그냥 해요. 대상이 주어요. 사례 보다가 100이죠. 그러면 개별 요인이, 자, 사례가 100이고 대상이 조정되잖아요. 그럼 대상이 몇 퍼센트 열쇠야 돼요? 그럼 85가 되겠죠. 그런가요? 자, 가격 상승이 9%죠. 몇 점 몇? 1.09가 된다는 거죠. 빨리 가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럼 2억에다가, 자, 이렇게 보세요. 제가 또 요령인데, 2억을 공 때리지 마시고 그냥 2를 치시고요. 2 치시고 1.2 치시고 0.85 치시고 1.09 쳐보세요. 그냥 2에다가 곱하기 1.2 곱하기 0.85 곱하기 1.09. 자, 쳐봤나요? 다시 갈게요. 우리가 그냥 2에다가 곱하기 0.85 곱하기 1.2 곱하기 1.09 쳐보셨어요? 그럼 따라서 2.23. 자, 그럼 2.23. 자,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요거는 아니죠. 0.85 잠시만요. 맞나요? 그러면 거의 근처치가 된다는 게 4번이 나오는 거죠. 그럼 2억 2,236만 원이 되는 거죠. 정답 4번이 정답이죠. 이렇게 가셨죠? 가셨고요. 자, 37번이 좀 많이 틀렸더라고요. 37번은 1번이 정답입니다. 자, 37번은 몇 번이 정답이라고요? 1번. 그래서 222페이지 참조하시는데, 자, 지조달원가는 대체 원칙이 이런 쪽 근거가 돼요. 그럼 내가 몇 가면 실무에서는 사례에서 가져오거든요. 따라서 단위비교법. 단위비교법은 사례가 제곱미터당 얼마면 나도 얼마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단위비교법으로 주로 사용하는 게 이제 제도론가의 대체 원칙 이런 쪽 근거가 된다는 거죠. 그런가요? 그래서 자, 223페이지 가시면은 거기에 4번의 산정방법에 223페이지 단위비교법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찾았습니까? 그래서 뭐냐면, 자, 실무에서는요, 자, 제도가 산정하는데 사례가 단위당 1억이래요. 그럼 그냥입니까? 제곱미터당 1억, 나도 1억이 됩니까? 되죠? 실무에서는 이걸 많이 쓴다는 얘기죠. 몇 번이 정답이에요? 1번. 1번이 맞죠? 그래서 사례에서 이제 단위를 비교해서 가꿀 수 있으니까 1번이 정답이다. 그 다음에, 자, 2번은 넘겨보세요. 226. 감가 수정과 상각은 다르죠? 그럼 감가 수정은 무슨 원가로 잡아야 돼요? 제조원가. 상각이 취득원가로 잡죠. 그런가요? 자, 3번. 제조원가는 신축 시점이 나와야 돼요? 기준 시점이 나와야 돼요? 기준점이죠. 무조건 기준점입니다. 틀었죠? 그래서 제도원가는 무슨 시점으로 나와야 된다. 기준점의 대상 물건에 대상 건물을 재생산 상정할 때 소요되는 적정원가를 총액이죠. 그런가요? 자, 4번에, 자, 일단은 요약집을 보시면은
222로 가시면은, 자, 여러분들 222에 가시면 재생산 비용이 복지였죠. 그 다음에 대체가 대치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동일하긴 동일한데 물리적으로 똑같이 만들면 무슨 효과죠? 복제고. 기능과 효용면에서는 대치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 4번에 가시면은 기준시점의 대상 물건과 물리적 동일하잖아요. 복제라는 게 들어갔잖아요. 그럼 대치원가가 아니라 복제원가가 되겠죠. 그런가요? 그 다음 이제 5번은 자 넘겨보세요. 자 225페이지 정률법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정률법은 매년 감가액이 일정해요? 감가율이 일정해요? 유리. 정률법은. 그래서 매년 10%씩 감가율이 일정하죠? 매년. 연습게임 좀 할게요. 감가율이 일정하다. 그럼 재동가 1000원이에요. 처음에는 상각이 안 되죠? 그럼 1년이 지나면 10% 상각되죠. 그럼 1000원에다가 0.이라니까 100원. 그럼 1000원에다가 얼마를 빼줘야 돼요? 그럼 900원이 되겠죠. 900원에다가 곱하기 0.이라면 90원. 900원에다가 90원 빼면 810원. 810원에다가 0.이라면 81원. 810원에서 81원 빼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률이 되겠죠. 상각액이 체감되겠죠. 그러면 초기에 상각률이 큽니까? 상각액이 큽니까? 후기로 갈수록 상각액이 점차 줄어들겠죠. 맞습니까? 그럼 여기서는 다 상각률이 맞아요? 상각액이 맞아요? 액. 그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초기에 상각률이 크고 후기로 갈수록 초기에 상각액이 크고 후기로 갈수록 상각액이 점차 줄어들죠. 그런가요? 초기나 후기나 막론하고 상각률은 일정하죠. 상각액이 후기로 갈수록 감소한다는 거죠. 그런가요? 다시 할게요. 자, 1번이 맞죠? 단위 비교법이라는 거는 실무에서는 그냥 그 사례에 봤을 때 단위가 제곱미터가 얼마면 가져와서 쓰는 게 대체 원칙이 되는 거죠. 1번인가요? 자, 2번은 그냥입니까? 바뀌었습니까? 감가 수정은 재정원가, 감가 상각은 취득원가. 신축 시점이 아니라 기준 시점. 대치 원가가 아니라 복제 원가. 초기에 상각액이 크고 상각액이 점차 준다는 거지 상각률이 주는 게 아니죠. 같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38번은 238페이지로 가보세요. 238. 자, 우리가 거기 보시면은 238, 239에 가시면 공시지가 기준법이라는 게 있나요? 찾았습니까? 자, 그럼 여기는 펜 들어보세요. 자, 공시지가 기준법은 일단은 세 번째 줄에 비교표준지라는 단어가 있죠. 그래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갑니다. 비교표준지. 그 다음에 따라서 시점수정, 지역요인, 개별요인, 그 밖에 요인 보정. 비시지계, 그죠? 사정 보정은 안 들어갑니다. 왜 안 들어가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표준지로 평가한 거는 적정 가격이거든요. 그럼 평가사가 미리 평가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매겨놨어요. 그럼 사정 보정이 필요 없다는 거죠. 그렇죠? 몇 번 정답? 자, 2번은 현관 배치랍니다. 펜 들어보세요. 기준점은 대상 물건의 어느 날짜? 가격조사 완료. 기준점 미리 정할 때는 그 날짜에 가격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만 기준점을 할 수 있죠. 가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3번 인근 지역은 대상물에 속한 지역. 이용이 동질적. 어떤 요인을 공유합니까? 지역 요인. 개별 요인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야간 배치라고 계세요? 그럼 시장 가치는 한정되에요? 통상적이에요? 한두 명이 아니라 통상적이고 중요한 거는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라는 거죠. 그죠? 자, 만약에 성립될 가능성이 있는 물건 중에서 가장 최고의 가격이다? X죠. 최고 가격이 아니라
가장 빈번한 가격이라는 거죠.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액. 살림은 산지와 임목을 구분해서 평가하는 게 원칙이에요. 임목은 뭐? 거래다래. 소경목님은? 자, 소경목님은 지름이 작은 나무이기 때문에 어린 나무니까, 아직 어린 나무니까 심은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원가 뽑으러 가고요. 산지와 임목을 일괄할 때는 거래사례 뽑으러 가죠. 아시겠죠? 정답 1번. 39번은 솔직히 좀 어려워요. 어려운데 이론상을 좀 갖고 가라는 거죠. 자, 39번 갑니다. 자, 다음 전통적 수익환원법이라는 게 이제 밑에 그 식이에요. 수익가격을 가서 우리 관련된 용어로 오는 것은. 자, 1번에 수익가격이라는 게 있죠. 그럼 수익가격이라는 것은요. 기억번에. 이게 수익가격이 부동산 가격입니다. 자, 그 순수익은 항상 순영업소득으로 가죠. 근데 자, 순영업소득이 중요한 건 1번은 그냥입니까? 장래의 순수익입니까? 당해 1년간 발생한 순수익이 아니죠. 당해 1년간 발생한 거는 과거의 순수익이라는 거죠. 그럼 장래 발생될 예상 순수익이라고 해야 되죠. 그런가요? 그래서 장래 발생될 예상 순수익이라고 해야 되죠. 이제 아시겠습니까? 당해 1년간 발생한 건 과거잖아요. 과거를 가지고 환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아직 발생했어요? 아직 안 했어요? 그럼 장래 발생될 예상 순수익이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자본 수익률이라는 단어가 2번이죠. 이 자본 수익률이라는 것이 할인율을 얘기하면서 최소한 보장되는 수익률이에요. 그래서 자본 수익률은 투하 자본에 대한 최소 수익률로서 할인율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거든요. 몇 번이 정답입니까? 2번이 정답이고. 자, 플러스 마이너스 감가상각률이라고 돼 있죠. 얘가 자본 회수율이에요. 자, 그럼 따보세요. 자본 회수율. 자, 갑니다. 저 보세요. 자, 여러분들, 얘는 환원율이기 때문에 얘가 높아지면 얘가 떨어지고 얘가 높아지면 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지금 그냥요, 가치가 상승했어요. 그러면 얘는 떨어지죠. 플러스가 됩니까? 마이너스가 됩니까? 마이너스가 되죠. 그러면 자본 회수율은 플러스 값이 아니라 마이너스 값 되는 거 빼주는 거예요. 대답 좀 해주세요. 거꾸로 간다는 거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이제 수입 방식인데 공익용 부동산은 적용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자, 세손시청은 여러 개 있어요? 딱 하나밖에 있어요. 거래했던 사례가 없죠. 그럼 거래 사례 비교 방식이 안 되고. 자, 세종시청이 막 임대해 줍니까? 임대로 나옵니까? 아니죠. 공익용 부동산은 원가 방식으로 합니다. 그럼 이건 수입 방식이잖아요. 그 공익용 부동산처럼 수익성이 없는 부동산 평가가 적용하기가 어렵죠. 동감하십니까? 그 다음에 자, 디귿번은 자, 요약집으로 가볼게요. 가셔서 235페이지에 부채감당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부채감당법이 미음번 나왔죠? 미음번 부채감당법 235페이지에 미음번 찾았습니까? 자, 환원율을 산정할 때 부채감당법은 지분 투자자예요? 저당 투자자 입장이에요? 은행 입장이에요. 그래서 그 환원율을 구할 때 부채를 못 갚으면 저 익숙한 부대로 들어가잖아요. 그 부대가 무슨 부대예요? 저 부대. 그런가요? 저가 뭐죠? 저당 상수는 원리금 산정할 때 은행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부채 감당률. 자, 부채 감당률은 뭐였죠? 순투비였죠? 그러면 순영업소득을 무슨 서비스액? 부채 서비스. 자, 이것도 은행 입장이에요. 소득이 이자를 감당하는 능력이죠. 대부 비율도 은행이 조정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건 다 저당 투자자 입장이에요. 그죠? 그래서 자, 5번에는 저당 투자자로 주로 관심을 갖죠. 그래서 저당 상수가 들어가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저부대. 그러니까 이렇게 가세요. 자, 235페이지 가시면, 자, 따보세요. 에로두.
연수는 지부터 투자자예요. 부채감당법은 저당투자자입니다. 그래서 LG전자가 버스의 부조를 생산해요. 따라서 LG부조. 부채감당법은 저당투자자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암기하지 마시고 이렇게 한번 보세요. 부채감당법은 누구 입장입니까? 은행이에요. 그렇죠? 대답 좀 해보세요. 자, 은행은 그냥이야 부채를 감당하는 능력을 알아야 돼요. 저당상수를 알아야 되죠. 그럼 저당이라는 게 또 저당이 들어갔잖아요. 그럼 누구 투자자? 저당 투자자 입장인 거죠. 그러니까 39번은 솔직히 이렇게 안 나오지만 저놈들 공부를 하시라고 제가 낸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쌀발하게 나오진 않습니다. 그죠? 근데 이게는 지금 다 들어갔어요. 그죠? 순수익은 당해 1년간 발생한 순수익이 아니라 장래 발생된 거고요. 2번이 자본수익률이 투하된 최소한의 수익률이죠. 그 다음에 할인율 개념이고 자산가치가 크면 회수율이 떨어져요. 감가가. 그럼 회수율은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런가요? 공인용인 수익성이 없는 부동산에는 이 평가 방법 사용하기가 어렵죠. 부채감당법은 저당투자자 입장인 거죠. 그러니까 공부한다고 생각하시고 하세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39번을 낸 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막 쉽게 가서 만점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 뭐냐면 여러분들 갖다가 동영상 들으신 분들도 제가 여러분들을 뭐 그냥 골탕 먹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39번은 좀 공부를 하라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쉽게 그냥 가로치기 막 넣으면은 그 모의고사가 아니잖아요. 이해하십니까? 그 모의고사는 이제 속으로 그럴 거야. 저를 욕합니다. 그러면서 막 그러는데 모의고사가 좀 만약에 시험 문제가 너무 또 어려우면 또 욕을 먹어요. 그죠? 근데 오늘 또 그렇잖아요. 또 1번서부터 막 힘들었는데 1번서부터 몇 번이야? 몇 번 막 나왔잖아요. 앞쪽 파트는 그죠? 그러니까 39번은 공부한다고 생각하시고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요거는 이제 수입 방식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을 아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40번은 안 그래도 몇 번 4개 쳐야죠. 3개 쳐야죠. 반드시 나오죠? 40번은 뭐 무조건 100%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41페이지 참조하시고 천천히 들어가 볼게요. 1번은 왜 틀었습니까? 1월 1일이죠. 1월 1일. 공시 기준이 1월 1일이에요. 그러죠? 표준공시가의 공시기준은 1월 1일. 공감하십니까? 그 다음에 제가 기억 기억나시죠? 네. 자, 그래서, 자, 앞에는 개별주택이 나와야 돼요. 자, 들어갑니다. 기억. 표준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표준은 과세업만 안 하잖아요. 표준이 아니라 개별주택이 나와요. 개별주택과 공동주택이 나와야 되죠. 그래서 제가 야매로 자 따라서 기억 가격 정보 과세 업무 두 개 들어가죠. 그런가요? 그래서 가격 정보와 과세 업무 하죠. 자 그럼 개별이 아니라 표준이 아니라 개별이 들어가야죠. 공동이 들어가야 시장이 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국가 지자체 등 기관이 과세 등의 업무 관련되죠. 그런가요? 자 우리가 표준지를 평가할 때 건부지를 봐요? 나주를 봐요? 토지의 건물소도 없는 거로 봅니다. 그래서 건부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를 표준지로 선정할 때는 건부감가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자 요즘은 그냥요 다 건물이 있어요. 근데 토지만 평가하는 거잖아요. 건물에 여러 가지 뭐 영향을 줘서 가치가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럼 건물이 없는 거로 보죠. 건부감가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않고 암만 감가가 됐더라도 건축물에 대한 토지용의 제약 정도를 공지하지 않고 나주로 생각하고 평가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4번은 좀 필기를 해보세요. 이렇게 됩니다. 과정이 자 4번의 과정은 자 표준지 공시지가와 개별 공시지가 있죠. 자 그럼 개별 공시가만 누가 결정 공시합니까? 시군구장. 나머진 다 국장이 하죠. 표준지 산정은 평가사가 산정하죠? 평가사가 산정을 해서 자, 얘가 공무원이 매기는 거예요. 근데 공무원은 전문가예요? 전문가가 아니에요. 표를 작성해요. 그래서 국장이 작성해주는 표가 토지 가격 표준표입니다. 토지 가격 표준표. 그러면 토지 가격 기준표는
누가 작성해 줍니까? 그 다음에 얘가 매기는 거죠. 그래서 개별공시가는 국장이 작성한 토지가격 표준표를 이용해서 산정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이것만 보입니다. 제 얘기 들어보세요. 개별은 시장이 한다고 얘기했죠. 그러면 그걸 안 보고 그냥 개별 나왔으니까 시장 맞겠지고 넘어갈 가능성이 커요. 그죠? 근데 이 표는 누가 작성하는 겁니까? 국장이 작성한 표를 가지고 이용해서 산정하는 거죠. 그런가요? 몇 번 정답이죠? 5번. 자, 넘겨볼게요. 아마 있을 겁니다. 이거. 넘겨보시면은. 자. 자, 또 안 나와서 제가 나중에 이제 제가 해드릴 텐데, 그냥 들어보세요. 자, 여러분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244, 244, 244, 244. 가시면은, 개별공시가의 양가로 2번이 있나요? 그럼 개별공시가의 결정공시가 안 해도 되잖아요. 무슨 짓을 안 해요? 편지를 안 합니다. 편지로 선정된 거는 미리 정해졌거든요. 그럼 당의 공시가를 개별공시가를 보니까 표준지 선정된 토지에 대해서는 개별공시가를 공시하지 않을 수 있고요. 세금 아닌 건 아니잖아요. 조세 부담금이 부과 대상이 아닌 토지는 안 해도 된다는 거죠. 근데 국공유지는 누구 땅이에요? 국가 땅이잖아요. 세금 걷습니까? 그럼 개별공시가 매길 필요 있나요? 없죠. 또 표준지도 매길 필요 있나요? 없죠. 그죠? 그래서 국공유지 등 세금 부과 대상이 아닌 토지 또는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해서는 개별공시가를 공시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정답 몇 번? 5번이 정답이 됩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오늘 별표 친 거 위주 있죠? 그걸로 좀 가져가세요. 컨버스라든지 막 제가 썼잖아요. 그래서 가져가시고 그 다음에 오늘 좀 많이 틀린 거는 계산 문제는 이해가 가요. 근데 계산 문제는 이해가 가는데 여러분들이 막 그걸 잡는 게 아니라 35번을 많이 틀었죠. 35번. 그죠? 아니 그러니까 내가 35번만 찍는 거예요 지금. 그죠? 뭐 계산이야 어차피 힘드니까 그거는 어떻게 할 수 없는데 35번 같은 건 오답 노트를 만드셔야 됩니다. 그죠? 아, 그래서 35번 아 내가 가격제 원칙을 지금 정리해야겠다. 그래서 요거를 나중에 제가 그 테마 특강에 박스로 한 페이지로 해놔요. 그래서 추가 투자는 누구다 누구다 이렇게 다 해놓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걸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죠? 요약집은 잘 해놓으셨는데 이렇게 간략하게 관련되는 것들은 없어요. 그래서 그걸 하니까 그렇게 오답 노트를 만드시고 테마 특강에 가서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이렇게 하시고 다음 주도 오셔서 미리 보세요. 유학지 갖고 오시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